분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니까 장황해 보이지만 실제 제가 실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장황하지 않고 바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직관과 개념의 문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 위파사나 수행하는 데는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개념이 중간에 장애를 하는 그것은 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교화기. 근데 자 봐봐요. 아까 생각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개념이겠어요? 개념이 아니겠어요? 직관의 반대가 될까요? 생각을 생각이라고 아는 것이 직관일까 직관이 아닐까? 동호선님, 생각을 생각이라고 아는 것이 직관일까 아니면 생각일까? 직관이 아닐까? 생각에 빠지면 그러면 생각이지만 생각을 생각이라고 아는 것은 오온 가운데 상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빠지면 그건 생각인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의 정체를 쳐다보는 것 그건 직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을 때 오온을 계속해서 생하고 멸하는 것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 생각, 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의 실체를 보는 거고 느낌의 실체를 보고 그다음에 색의 실체를 보고 그다음에 욕구의 실체를 보고 그다음에 행의 실체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색의 실체를 봐야 된다. 실체를 보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실체 혹은 자성이라고 하는데 자성과 실체를 보는데 두 가지로 알아봐야 첫 번째로는 이 자성을 바라볼 때 온의 자성을 바라볼 때첫 번째로는 의존성을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상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의존하고 무상이 약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존은 뭐냐면은 색과 수와 상과 행, 식이 서로 의존해서 발생해. 만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로가 되거든요. 의존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가 의존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의존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제일 먼저 어디 갈래요? 방으로 가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공양간으로 가기도 하고 어디가 제일 저기 할까? 화장실로 간다. 그래서 화장실. 화장실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의도는 뭐 때문에 의도가 생기죠? 방광의 고통, 요거는 3개예요. 방광의 고통스러워. 그래서 방광의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려는 의도가 이거는 뭐예요? 오운 가운데 행. 화장실에 가려는 의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이 발생해요? 그 의도가 발생했으니까 화장실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을 들고 밀고 닦고 들고 밀고 닦고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이렇게 갈것 같아요?
아니면은 발을 들으려고 하고 들고 밀으려고 하고 밀고 닿으려고 하고 닿았겠어요. 무슨 것처럼 했어? 응?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간다는 것을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깜깜하게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생각이 발생한 거야. 이런 것들이, 이 캄캄한 것이. 여기에서는, 여기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100번에 넘게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진 거야. 다리를 들고, 밀고, 다음. 들고, 밀고, 다음. 이라고 하는 이 100번 이상의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의도로 해서 그 다음에 2번 실제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실제로 화장실에 감. 자, 이거는 뭐예요? 화장실 가는 거죠. 이거는 색이에요. 자,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뭔가 정신이 도취되어 있으면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이 뚜렷하다면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화장실이 뭐라는 것을 모른다면 갈 수 있어요. 화장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장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건 뭐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 락수. 이렇게 이 낙수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상과 화장실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화장실에 간다는 행위, 간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어야 되고, 방광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화장실에서의 그 즐거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온이 그것을 단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나는 화장실에 갔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무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온이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오온이 의존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오온이 계속해서 생멸하고 나서 화장실의 즐거움이 발생하는 것, 그 의존과 생멸,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은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과 생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저녁만 되면 술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이군 용사가 있어. 그 다친 그 다리, 한쪽 다리가 자라졌는데 그것이 저녁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와. 그래서 술 먹어야 돼. 그래야만이 조금 잠을 잘 수가 있어. 술 기운이 이제서.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요, 혼자요. 가난해. 그리고 가난한데 술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카드를 이제 긁는 거야. 그런데 그 가난한데 돈을 버는 사람은 5형제 가운데서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어. 딸이 몇 살이에요? 19살. 그래서 이 19살이 되는 딸이, 그 다음에 동생들 학비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허용기도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의 술값도 갚아야 되니까
이 딸은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요? 불법업소에 가서 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것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가정은 행복하다, 나의 가정은 유복하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온의 작용이 의존되어 있고 생멸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불쌍한 딸처럼 되고 아버지가 불쌍한 딸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해와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온의 의존성과 오온의 생멸성. 거기에는 나도 나의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오온은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 그것에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현상은 뭐예요? 의도. 물질적인 현상은 뭐예요? 물질의 움직임. 의도와 그 다음에 물질의 움직임. 의도의 생과 물질의 생, 의도의 멸과 물질의 멸.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떠나서는 그 밖에는 나도 나의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직관을 그것을 어디에서 배워서 어디에 생각해서 지금 배워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오온의 현상을 직관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우주신경이 벗어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바로 수다원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승려가 되면은 한 번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임이 있어서 사역이 있어서 두 번, 세 번은 어려울지라도 한 번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경전에서 오온 부활을 비파사나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자성 개공을 한다고 얘기하고 세친보살이 오온론을 써요. 세친보살은 어느 학파에 속해요? 유식학파에 속해요. 유식학파에 속하면서 세친보살이 오온론에서 이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초기불굴, 설치후, 중간학파, 그 다음에 유식학파 전부 다 오온의 자성을 공한 것을 보아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신체적인 컨디션이 다들 소임을 보고 와서 조금 피곤해서 잘 이해 못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두세 번 들으면은 그러면은 아주 편한 상태에서 편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머릿속에 막 팍팍 와서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유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알아차리는 그 단계하고 팔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팔정도하고 이 알아차림의 수행의 팔정도가 살짝 달라요. 여기에서는 팔정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는 마음을 발의 움직임에 집중시킬 때 여기 스크린 안 나와. 안 나와? 왜 그럴까? 마음을 발에
하나님에 집중시킬 때 그때 발의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발음 노력. 삼마 와야마. 정정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야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은 알아차림, 정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발의 움직임에 집중해 있을 때 매다 꽂는다는 말을 얘기해요. 순간순간 발이 땅에 닿을 때 그 닿는 촉감에 대해서 차가움, 딱딱함, 부드러움이라고 그 순간에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한 순간에 수십, 수백까지 잡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명상을 하면서 발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승화강이 잘 되고 마음이 편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발의 한 순간에 대해서 매다 꽂듯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찰나에 아주 깊은 삼매가 들어요. 그래서 찰나 삼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삼매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하다가 중간중간 경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 속에 헤매게 되고 그러나 헤매게 될지라도 이 마음을 발에 이 들음, 미름,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의 합이라는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라는 견해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다른 사유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은 중간에 수행을 하다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사유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바른 사유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의 움직임에 마음을 잘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은 발의 움직임에 대한 바로 알미 생기게 된다. 어떤 알미 생기냐면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가 이루어져서 보여졌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으로 아니 경험으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딱딱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촉촉함과 건조함 그리고 따뜻함과 차가움 이것이 계속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물질이 누렸다고 바른 이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의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할 때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마음 집중, 바른 사유,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다섯 가지가 동시에 거기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다섯 가지 정신적 요소들은 몸과 마음의 그런 과정 속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동과는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행위들을 삼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말을 삼가하기 때문에 이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오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삼가하기 때문에 바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그 생각을 삼가하기 때문에 바른 직업 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팔정도가 알아차림 속에 팔정도가 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정도가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유신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후문제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알아차림 자체에 팔정도의 요소가 다 갖춰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깨달음을 청정도론에서 그 다음에 이 남방에서는 16단계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청정도론에서는 7청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7청정을 성취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수월 선생님. 예. 목이 안 좋지. 네. 예. 읽기가 좀 그러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예. 청정의 7단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7단계의 청정을 거쳐야만 한다. 도덕적 행위의 청정. 첫 번째는 대청정. 도덕적 행위의 청정이다. 수행자는 8계가 아니라면 최소한 5계를 지켜야 한다. 5계의 세 번째가 잘못된 성행위를 삼가는 것임에 반하여 8계의 세 번째는 모든 성행위를 삼가는 것이다. 만일 수행자가 성행위를 삼가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덮개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이다. 오직 마음이 모든 덮개에서 청정하게 되었을 때에만 수행자는 정신적, 육체적 과정을 그 본질에서 자극할 수 있다. 물론 수행자가 8계를 지킨다면 더욱 좋다. 만일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맛, 음식,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냄새, 그리고 감촉의 대상에 대한 욕망,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날 것이다. 8계를 지킴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와 말을 정화해서 도덕적 행위의 청정을 이루게 된다. 도덕적인 행위가 청정이면 마음은 또한 어느 정도 청정입니다. 마음이 청정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며 영원해지고 행복해지며 수행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기는. 아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를 설명하는 것을 화두하고 그 다음에 임파사나와 비교하는 것을,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제 임파사나를 할 때는 화두와 비파사나를 비교한다는 데 대한 생각 알아차려야 돼요. 꼭 수행할 때는 알아차림 대상이지만 지금 이제 강의를 할 때니까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으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일단 이제 명약 하나에 화두는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임파사나는 알아차림 대상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행은 얼른 봤을 때 아주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두가 뭐냐? 화두의 본질이 뭐냐? 요즘 세상에 화두를 잘 받아가지고 화두가 잘 들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화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4대 종파의 저기를 통해서 보자고요. 우리 불교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반야신경은 그 무슨 학파예요? 중관학파. 여기에서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이것은 온 계공을 얘기하죠. 자성 계공이죠. 우리 한문으로는 온 계공이라고 했는데 자성자를 산스크리트 원문을 빼고 온 자성 계공이 말해요. 반자 스칸다 스바바바 순야예요.
없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초기 경전에서 오온부화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온론에서, 오온론은 누가 썼어요? 세친. 세친은 유시각파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오온 자성계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시각파하고 중간학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요 두 개의 학파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은 중론에서, 중론에 대한 해석에서 발생했어요. 중론은 누가 썼죠? 용수보살이 썼죠. 그래서 용수보살의 중론에 대한 유식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의 그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다르긴 하지만 뿌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오온에 대해서 수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기 경전에서부터 설치부를 통해서 안하 중간에서 오온론까지 초기는 기원전 BC 6세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BC 2세기까지를 인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체 일부는 BC 2세기에서부터 그러면서 AD 한 2세기. 물론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근데 다른 학파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아나부는 AD 뭐 1.5세기부터 이제 저기 오고 그 다음에 유시각파는 AD 3.5세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AD 10세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C 6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4대 학파가 10세기까지 다시 말해서 몇 년이에요? 최소한 1500년. 1500년 동안 인도의 불교를 이끌어왔던 학파가 이 4대 학파예요. 이 4대 학파에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오온계공 오온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를 얻었을 때는 우리가 초기 불교의 위파사나 수행도 그 다음에 화두의 수행도 전부 다 오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 수, 상, 행, 식이 있어요. 요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신소라고 요거는 이제 마음에 의지해서 발생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의지해서 발생한 거. 마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심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에 의지해서 발생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하고 수가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식하고 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식하고 행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식과 수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누가 나한테 겨드랑이가 간지러운 걸 얘기했죠? 겨드랑이가 간지럽다. 이걸 식과 수로 한번 얘기해봐요.
간지러운 뭐예요? 수. 간지러운 것을 아는 마음 뭐예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식이 같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상과 식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상은 뭐고 식은 뭐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글쎄, 자,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저게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중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뭐가 상이고 뭐가 식이에요? 저 스님이 맞을까, 틀릴까라고 의심은 뭐가 돼요? 의심은 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마음, 그것을 아는 마음은 뭐예요? 식이 되는 거예요. 아우, 강의를 왜 빨리 안 끝냈지?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마음 했을 때 어느 것이 행위고 어느 것이 식이에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의도 욕구는 행위고, 그래서 욕구,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그 다음에 지성과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 심리적인 요소인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심리적인 요소는 무엇에 의지해야 발생한다고요? 이 마음, 식에 의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수행도 있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공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고, 자성이 공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을 보는, 다시 말해서 아는 마음은 견심,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견무자성심 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 마음을 보고 마음의 자성을 보는 수행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과 그 다음에 신소가 같이 작용할 때 신소를 거기에 끄달리는 것을 화미라고 해요. 화두라고 해요. 그걸 화미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건 화두라고 해요. 화미라고. 그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화두예요. 근데 그 아는 마음이 영원해요? 영원한 게 아니고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가 대상과 함께 소멸을 해요. 그래서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소멸하니까 그 마음의 자성은 어때요? 무상하고 공인 거라. 그래서 마음을 보고 마음의 자성이 공이고 무상한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견성, 견자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상행을 윗바사나 하는 데 있어서는 수상행식 네 가지를 다 보도록 하는 특징이 있고, 하두선에서는 혹은 조사선에서는 그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봐요? 그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 마음은 미세해서 보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봐야 되고 함께 계속해서 작용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입바사나를 할 때 들음을 아는 마음, 위름을 아는 마음, 다음을 아는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단 한 시간 안에도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상행과 결부되어가지고 계속 생명이라는 것을 본다면 전심과 전성을 자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건가요? 위파사나하고 화두사나하고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대상을 마음에만 두느냐 아니면은 이 심소와 심의 정체를 다 아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근데 마음의 성품만 알았어도 다음에 심소의 성품도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대상에 끄달리지가 않게 돼요. 시작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에서는 심소로 시작을 하지만 심소에서 심으로 가고 심에서 심으로 가고 결국은 양쪽에다 통달해야만 마음의 자성과 그 다음에 심소의 자성 양쪽을 다 봐야만 그러면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요? 안 다르다고? 실제로는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님이 설명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지금까지 어른들한테 배우거나 책에서 본 것보다는 너무 쉬워서 스님은 좀 박행세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들 수 있겠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의혹을 정리하기 위해서 초기불교의 설일체 이후에 유식계 중간의 수행문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갈마대사에 의해서 연결되고 육주 해능회가 연결되는지를 지금 불교신문에 쭉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일체 후의 수행문과 중간의 수행문과 유식의 수행문을 초기불교 수행문하고 다 보겠다고 하는 아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모든 학교의 수행이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어디까지 읽었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수행은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때 수행자는 두 번째 청정인 마음의 청정 즉 심청정을 얻게 된다. 마음의 청정 두 번째 청정은 마음의 청정이다. 만일 우리가 꿰뚫어 보는 알을 얻기를 원한다면 마음은 모든 번뇌로부터 청정해져야 한다. 마음이 어떠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잘 집중되어 있을 때 이러한 모든 덮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마음의 청정이라고 한다. 이 청정을 얻고서야 마음은 정신적 육체적 과정을 그 참된 본질에서 꿰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제일 먼저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 과정과 육체적 과정 사이를 구별하게 된다. 이 알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대한 구별에 대한 암이라고 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입학하는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이 정신과 육체적 과정을 구별하는 알미라고 아까 얘기했죠. 발을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들이킴이 있고 자 들이키려는 의도는 뭐고 그 다음에 들이킴은 뭐예요? 아, 어느 것이 정신이고 어느 것이 육체적 반응이에요. 의지가 정신이고 자 그리고 숨을 들이켰다는 알미 있고 숨을 내쉬고 내쉬었다는 알미 있고 들이키고 들이켰다는 알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숨을 들이킴은 그건 무슨 과정이에요? 육체적 과정. 들이킨 것을 아는 것은 무슨 과정이에요? 정신적 과정. 자 그런데 앞에 말한 의도는 뭐고 알면 뭐예요? 아
앞에 있는 의도는 행위고 뒤에 있는 알은 식이죠. 그래서 정신적 과정도 선행하는 정신적 과정은 의도고 그 다음에 뒤에 아는 과정은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신적 과정, 육체적 과정, 정신적 과정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마 루파 파리체다. 나마는 명이고 루파는 세. 명은 정신적 과정과 그 다음에 루파 신체적 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첫 번째 냐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청정 가운데 첫 번째 깨달음이 정신적 전상과 그 다음에 신체적 전상이 구분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견해의 청정. 세 번째는 견해의 청정이다. 수행자가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알게 될 때 그는 그 과정들을 사람, 존재, 영혼 또는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때 그의 견해는 청정하게 되어 견해의 청정을 얻게 된다.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 네 번째는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다. 칸칸은 의심을 뜻하고 위수띠는 청정을 뜻한다. 따라서 전체의 의미는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다. 수행자가 두 번째 단계를 꿰뚫어보는 암, 원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암을 얻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 즉 의심을 극복한 것이다. 이것을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라고 한다. 자, 앞에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 앞에 것은 정신과 그 다음에 물질적 현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알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빠짜여 빠리까하. 그래서 빠짜여가 연이에요. 그 연에 의해서 빠리까하 그 다음에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것을 잘 이해하는 알미에요.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몸과 마음에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모든 신체적인 행위에는 의도가 있고 의도가 없으면 모든 실천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스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모든 행위를 할 때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위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도와 물질적인 행위 사이에 인과가 있고 이것이 단 한 번의 경우도 의도 없이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한 일주일 이상을 모든 움직임을 다 알아차리게 되면 한 번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때 인과과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이 이것이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완전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경우가 생겨. 자, 우리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거에서 믿는가요, 안 믿는가요? 왜 믿느냐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 과거에 계속해서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뜬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보다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보다 더 확실해. 그 믿음은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뜬다는 것. 그것만 하면 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육체적인 행위 속에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 보게 되면 의도와 결과 속에서 그 어떤 그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고 어떤 사람은 거칠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렇게 성격이 굴뚝굴뚝 어떤 사람의 인형이 막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성질들이 아무런 원인이 없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인과를 계속해서 그래서 아하 전생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생의 원인이 지금 현재의 결과로 작용하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무엇에 대해서? 인과와 윤회에 대한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암.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또 알게 돼요? 계속해서 정신적 현상이 신체적 현상의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챔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의도와 신체적 행위 사이에 그 결과를 계속 쳐다보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준영스님 보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약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모든 행동과 동작을 하기 전에 각각의 의도, 바람 또는 원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모든 행동에는 의도, 바람, 원함이 앞선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동작을 하기 전에 각각의 의도에 대해 마음을 챙겨야 하는 이유이다. 발을 들어 올리려는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도를 의도함 하고 알아차려야 하며 그러고 난 후 올림 하고 동작을 알아차린다. 발을 구부리려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그 의도를 의도함 하고 알아차려야 하며 그러고 나서 구부림 하고 알아차린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우리는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으려는 의도를 지닌다. 그때 맨 먼저 의도함 하고 알아차려야 하며 다음에 벌림 하고 알아차린다. 입을 벌린 동작에 있어서 의도는 원인이고 입을 벌리는 것은 그 결과이다. 바람이나 원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겠는가? 온 행동은 결과이고 의도는 원인이다. 그러면 왜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다. 앉아 있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다. 만일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병원에서 시신을 가져와서 의자에 앉아 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체가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정신적 과정인 의도만이 행동이나 공격을 일으킨다. 그러면 앉아 있는 자체는 앉아 있는가 의자인가? 살인인가 비굴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앉아 있는 자체에만 바람의 요소, 내적, 외적인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집행되어 있는 육체적인 과정이 있다. 앉아 있으면 육체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앉고자 할 때 먼저 의도하고 알아차려야 하며 그 위에 앉음하고 알아차린다. 모든 앉는 동작들도 의도를 알아차린 후에 관찰되어야 한다. 팔을 구부릴 때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하며 그리고 나서 팔을 구부리는 동작을 관찰해야 한다. 팔을 뻗을 때 먼저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하며 그리고 나서 얻는 동작을 뻗음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마음 집중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 그 의도와 그에 따른 행동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원인이 없지만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것은 원인의 기준에서 생겼다. 그러므로 이른바 사람, 남자, 여자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과정일 뿐이다. 불변하는 행동의 주체는 없다. 아무도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미신견 또는 악견, 빙미제에 대한 잘못된 견해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자극한다면 우리가 자극하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된 어떤 사람도 없고 왕이 된 어떤 사람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결과의 과정일 뿐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과거 전생에 대해서 아무 의심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에 대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라고 한다.
어떤 수행자들은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의도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들에게 충분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다. 의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동하고 동작을 취할 때 성급하게 굴러서는 안 된다. 끈기를 지니고 행동하면 우리는 모든 행동과 동작을 하기 전에 의도를 관찰할 수 있다. 발을 들어 올리기 전에 의도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의도를 어떻게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발을 앞으로 내밀기 전에 의도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의도가 어떻게 발을 내미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자각하게 된다. 발을 내려놓기 전에 의도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의도가 어떻게 발을 내려놓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자각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거의 완전하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내부의 영적인 어떤 한 인간이나 실체가 있는지는 않는가를 의심을 극복하게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과정일 뿐이다. 도와 도가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부의 증명. 다섯 번째 증명은 도와 도가 아닌 것에 대한 암과 몸의 증명이다. 이 단계의 개수로 보러나면서는 우리 여러분은 아주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경쾌함, 행복, 고요함, 영원함 등등 어떤 때는 여러분의 몸이 빛이 되듯이 느끼면서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도 들 것이다. 알아차림은 아주 예민해져 있다. 전진력은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으며 너무 경직되어 있지도 않다. 여러분은 전진력은 조화롭고 끝나며 확보하다. 마음 집중은 깊어져. 자,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알아차림이 강해져서 잡념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대상에 매달 꽂히듯이 계속해서 집중이 될 때, 이때 정신이 아주 이제 밝아지면서 몸의 경안, 몸의 편안한 상태가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념이 없으면 몸과 마음에 빛이 발산하고, 잡념이 몸과 마음의 빛을 이제 어둡게 만들어버렸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다섯 번째 도비도 청정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도들에게 이제 나란히 찾아기도 하고 이제 스님은 무탁을 잡고 일념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 내색을 못하는데 이제 다른 신도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맞췄을 적에 스님한테서 빛이 나오더라.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 하고 네. 비슷하게 연결할 수가. 마음 집중은 깊어서 정으로 정원, 맑은, 고요한, 행복, 희열 등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수행자들이 통과해 지나가야 하는 아주 좋은 상태이다. 만일 수행자가 꾸준히 수행한다면 이러한 상태는 약 20일 정도 경험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수행자는 일주일 안에 이 상태를 통과해 가버린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열반임에 틀림없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전에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100만 달러를 가진 것보다 더 좋다. 이제 나는 열반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생각, 망상이라고 알아차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야 나는 일 끝냈다. 엄마 나는 다 됐어 하고 이제 막 이야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공부는 여기서 딱 멈춰지게 되면서 여당 공부가 나아가자. 왜냐하면 이 경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나쁜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은 이건 도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의 대상을 이것을 깨달음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순간 비도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깨닫는 것은 알아차림의 모든 대상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알아보는 것이 도지기, 그것을 내가 체험했다, 나의 것이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제 않게 되는 거죠. 저 상태에서 그럼 이제 기도하는 스님들이 신통력이잖아요. 신통력입니다. 천안통이나 천안통이나 아니면 누가 오면 보이기도 하고 진력이 생기고 하면 그런 거를 좀 활용하게 되면 그럼 그건 끝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대받았다가 사선정을 제일 빨리 얻었어요. 대받았다가 안한존자하고 그 다음에 석가족 가계하고 제일 먼저 이제 출가를 한 그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 중에서 원래 총명한 사람이라서 사선정을 제일 빨리 얻었어요. 사선정을 얻으면 신통이 발생해요. 그래서 신통이 발생해서 그 신통을 했다고 얻었다고 하면서 그 도반들한테 자랑하고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아자타사트 왕한테 가서 내가 이런 신통을 얻었으니까 나에게 공양을 하라. 그러다가 쫄딱 미끄러져서 신통이 딱 다쳐버린다. 근데 이때 신통이 왔을 때 신통이라고 알아차려. 그래서 모든 것을 좋거나 나쁜 모든 대상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보아서 오온 중에 하나임을 알아야 되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성 있고 그 오온 가운데 유신견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봐야 그게 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봐요. 이 이상 더 나게 되면 나는 열반을 넘어가 버린다고 만일 수행자가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들고 있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수행하고 본인이 닦아나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사소하고 우수적인 경험에 불과하고 수행자는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수행은 되게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건 아시죠? 계속하시죠? 하루를 마치는 게 네? 다음 시간에 하시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한꺼번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자상하게 다뤄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몇 가지 하고 내가 이것을 노트를 조금 더